15년 전 김건주의 직업은 요양보호사가 아니었어요. 원래 아줌마 꿈은 선생님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호조무사가 됐어. 엄마 간병하려고. 내가 보살피면 더 낫겠지 했는데 갈수록 더 나빠졌어. 그러다 어느 날 내 손을 꼭 잡고 부탁을 하는 거야. 제발 나 좀 죽여둬. 10년 전까지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3년 뒤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김건주가 방문했던 노인들 중에 13명이 고독사를 했어요. 13명? 네. 전부 고령에 지병이 있는 노인들이라 바로 고독사로 종결났어요. 사망 시기도 김건주가 담당했을 때가 아니라 전부 다 몇 년 지나고 나서고. 근데 나는 이게 우연치곤 너무 치밀한 것 같아. 만약 그 가정이 맞다면 하윤이 영님이는 왜? 노인이 아니잖아. 야, 그 김건주가 원래 알고 있던 아이들이 아니잖아. 김건주가 간호조무사를 근무했던 소아과 환자 중에 실종된 아이들이 있어요.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나 보육시설 아이들이에요. 아니, 불쌍한 사람 왜 죽여? 혹시 불쌍해서 죽인 게 아닐까요?